안녕하세요. 필데이브입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책인데요. 코드 팩토리. 네, 코드가 뭐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들죠? 피아노 코드 1188개를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놨는데요. 피아노 악보를 보지 않아도 칠 수 있는, 누구나 칠 수 있는 책을 만들었어요. 음악에 종사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피아노 악보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 의외로 많고요. 그림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빨리 실력이 느는 그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안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피아노, 요 밑에 글이에요. 피아노 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피아노의 멋진 세계에 빠져들고 싶었으나 기회를 잃고 방황하는 분들부터 오랫동안 피아노를 연주해 왔으나 스스로 멋진 보이싱을 연주할 수 없는 분들, K-POP과 영화음악 같은 대중음악을 하는 전문가들 모두에게 악보가 없이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자, 그 미국에서 재즈 피아노나 또는 그 음악을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피아노 악보랑 전혀 상관없이 악보를 아예 보지 못하는데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은 건반을 그림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 굉장히 필요한 책이고요. 자, 안에는 코드 팩토리 이 책을 사용하는 길라잡이 동영상 QR코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K-POP 찬송가 CCM곡의 적용해보기 동영상이 또 들어가 있어요. 두 개를 보시면 이 책을 충분히 활용을 100%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C9, C major 7, C major 7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지도 여기 인덱스에 나와 있고요. 그쵸? C minor 7, C minor 11, 9, 7, 9. 이건 막 나열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그 실전에서 나오는 코드들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도미나트 7, C7, 9, flat 9. 아주 멋진 거죠? 9 sus4. 9, 13, 13, 네, 샵9+13 이런 거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오그멘트, 디미시, 전이 코드, 1 전이 코드, 네, 이런 코드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코드들도 멋있죠. 멋있는 코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CB, 그 다음에 C7, G, C/B 키별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찾기가 좋아요. 자, 레리리라 이런 코드 진행이 나올 때 지금 C7에 D 이런 거 어떻게 쳐요? 이게 그림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코드도 그림으로 보니까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이 1188개 코드가 들어가 있고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손과 오른손을 어떻게 구분해 놨냐면, 자, A7, 9, 13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 악보에는 써 있는데 내가 어떻게 칠 수가 없어. 근데 악보는 못 봐. 그러니까 악보의 단선 악보 위에 그러니까 멜로디 위에 코드만 있는 악보들 연주하기 힘들잖아. 이거는 뭐 왼손은 화살표. 지금 실제 건반에 보시면 제가 여기 색을 칠해 놨잖아요. 사실은 색을 칠한 게 아니고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스티커를 붙였는데, 네. 자, 이 스티커가 위치가 제가 기준하는 도예요. 이 지금 88건반에서는 40번째에 있는 건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신디사이저에서는 이걸 우리가 C3나 C4라고 얘기해요. 요 음정이 나오는 음을 기준으로 코드를 연주했어요. 코드 보이싱을. A7 멋진 코드. 삼각형 얘는 도를 얘기하는 거고, 빨리 도를 빨리 찾아야 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내가 빨리 칠 수 있으니까 보고, 그쵸? 자, 내가 빨리 칠 건 없죠. 이게 코드 사전이니까. 어떻게 쳐요? 왼손은, 자, 도라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왼손은 솔파, 네, 회색으로 칠해진 도는 88건반 피아노 중에 아래에서 40번째에 해당한다는 거고, 자, 여기서 밑에서 1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가 되는 요 음이에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C 그리고 C9, C9은 자 왼손은 자이 건반을 뒤돌봤을 때 도솔 도. 자 이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쵸? C major 7. 자 어려운 코드들 다 나열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어요. 자 C7 네 플랜 플랜 9 샵 11 C 오그멘트 C 오그멘트 어떻게 해요? 자딱 보니까 느낌이 오죠. 아 어떻게 쳐야겠다.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왼손은 도시 플랫 미. 그게 뭐 솔샵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도를 기준으로 검정 건반, 하얀 건반, 검정 건반. 아 저게 C 오그멘트구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코드들이 주로 이제 있을까요? 이런 것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자, 이 G7의 샵11 코드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럴 때는 이제 제 오른손, 왼손, 미, G7. 이 코드예요. 해볼게요. 깊은 한숨 내쉴 때. 어때요? 멋있죠? 정확한 사운드가 여기 표현된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를 친 방금 전에 그와 같이 너희를 이거 어떻게 쳤어요? B 플랫 7을 쳤어요. B 플랫 9 7. 그냥 B 플랫 9 7 찾아가면 되는 거. 버려두지 않으리. 자, 그럼 패드 스트링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쭉 누르고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자, 스트링 소리 어떻게 나요? 이렇게. 이렇게 났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피아노 소리가 빼고 스트링만 나온다면 뒤 스트링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버려두지. 자, 이건 또 다른 모양이죠. G마이너 7-9이라는 코드인데, 자, G마이너 7-9 여긴 악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다 G마이너 7-9으로 누군가 써놓는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이크 좀 뒤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띠가 있어요. 자, 띠가 있어가지고 C 검정색 건반, 검정색은 메이저 다이아토닉 코드들이, 다시 말해 C, D, E, F, G, A, B로 돼 있어요. 자, 나머지는 뭐예요? C, C샵, D 플랫, D 이렇게 되게 D로 가볼게요. D. 저 어때요? D 키 코드들이 나오죠. 자, G면은 G를 바로 찾아가서 아, G면은 7-9, G면은 7 여기 있잖아요. G마이너 7-9. G-7-9을 바로 보고 칠수 있어. 자, 옆에 구성이 이렇게 돼. A 코드 도미넌트 7, 그러니까 끼리끼리 묶어놨어요. 마이너는 마이너끼리 묶어놨고 도미넌트 7은 도미넌트 7끼리 묶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치시면 돼요. 실제 악보에도 이렇게 회색으로 칠이 돼 있습니다. 회색으로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내가 요음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스티커 하나 붙여놓으시면 돼요. 포스트잇 같은 거, 뭐 얇은 포스트잇 많이 있으니까 뗐다 붙였다 여기다 살짝 표시해놓고선 바로 치면 기준이 되겠죠. 전부 다 확인해서 친 겁니다. 자, 근데 갑자기 뭐 F샵이 나왔어. 그러면 D, E, F샵이니까 이게 되겠죠. 자, F샵이잖아요. 금방 찾아가. 인덱스, 사실은 인덱스 볼 필요 없어요. 이 구조 흐름만 좀 알면 여기서 바로 바로 찾아가는 거야. G. 자, B. 자, B 플랫. 아, 이게 A, B 플랫 여기 있잖아요. 자, D 플랫. 자, D 플랫 바로 찾아가잖아요. 그쵸? D 플랫 나왔죠? 성령이 오셨네. 자, 원래 피아노 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어떻게 C 슬러시 D
표현 제대로 돼 있습니다. 오셨네 우리 생각네 지니차. 지금 어때요? 되게 멋있죠? 우리 생각네 지니. 요 E 사스포 P 당연히 있죠. 없을 게 없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여기 되죠. 그 나라 꿈꾸게. 자, 아까 G7 플랫 9 그대로 친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코드 저기 팩토리 책을 보면 코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C슬러 D 지금 어떻게 돼? 도미솔 왼손 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쳐요? 그냥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패드 스트링이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C 둘 셋 오른손만 박자를 쳐주면 돼요. 나나나 나나 G-7 나나 나라라라라 코드든지 다 해결이 되겠죠? 자, 옆에 축소판 디미스브. 자, 이건 많이 헷갈렸죠. 사랑하는 어때요? 여기서 왼손이 검정색 건반, 검정색 건반 미솔 어때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코드 요 코드 진행이 또 나와 있죠. C, C샵, 디미스브. 디미니시 코드는 아래와 같이 다이어토닉 코드와 다이어토닉 코드 사이에서 다이어토닉 뭐예요? C키에서 하얀 건반만 누르는 걸 다이어토닉 코드라고 하는 거고 C샵 디미니7은 다이어토닉과 C 다이어토닉 코드와 D 마이너 다이어토닉 코드 사이에서 역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디미니시 코드는 아래와 같이 다이어 코드와 다이어토닉 코드 사이에서 경과적 진행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도미나트 세븐의 테리코드로도 사용됩니다라고 이 말까지 이해할 정도면 이제 C샵 디미 세븐 요 사이에 이런 코드도 넣을 수 있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되는 거죠. 지금 친 것들 코드가 사실은 여기에는 다 들어있어요. 디미 세븐과 하프 디미 세븐 차이도 보이죠 눈에. 디미 세븐은 아까 이렇게 쳤는데 C샵 하프 디미 세븐은 이렇게 친 차이. 자 오른쪽에 설명도 되어 있고요. 네 어려운 코드 없습니다. 이 책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표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표지 코드 팩토리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피아노 코드 사전이면서 머니 코드 총정리를 했다. 머니 코드가 뭐예요? 머니 코드는 뭐 돈이 된다는 코드 진행이죠. 주로 가요에서 많이 쓰는 K-POP에서 많이 쓰는 재즈 코드도 총 정리되어 있고 악보 없이 치는 피아노. 지금 우리 본문 보시면 잘 보세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사실 악보에 D 플랫 7. 자, 이걸 해볼게요. D 플랫 7에 9 샵 11 썰틴 이런 거 어떻게 쳐요? D 플랫 자체도 어려운데 근데 건반만 보세요. 건반만 한번 볼게요. 건반만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간단하네 이런 느낌이 들죠. 간단하네. 오른손 아 멋진 코드. 이거 이
이제 어디에서 쓰는지는 뭐 나중에 공부하셔야겠지만 이렇게 써 있을 때 이렇게 친다는 거죠. 이 어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보여드릴게요. 재즈에서 많이 코드예요. D 마이너 D 플랫 7에 샵 코드만 쳐볼게요. 두 우리 재즈 코드 진행에서는 이제 2-5-1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2-5-1 이렇게 하는데 이 5가 G7인데 G7 대신에 칠 수 있는 코드가 바로 D7의 화면에 보이는 코드예요. 간단하죠? 간단해지는 거예요. 모양이 D7의 샵11? 어렵지 않아요. 검정건반 C 자 기준음 파 솔 멋있죠? 저는 되게 멋있어요. 이게 이런 코드들은 어떤 코드 사이에 들어가야 멋있는 거가 되겠죠? D플랫의 어려운 거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아는 뭐 F#-7 flat 5은 가볼까요? F#까지 가볼게요. 얼른 가볼게요. 전 쭉쭉쭉 올라가 F# 사스 F#-7 flat 5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참 K-POP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오른손 도 라 왼손 미 검정 건반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리리리리리리리리라 리리리리리 하던 라 멋있죠? 멋있는 코드예요. 자 코드 팩토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책 꼭 필요한 사전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시작으로 K-POP이나 CCM 찬송가, 동요 그리고 뭐 어린이 애창곡 뭐까지 전부 다 해서 새로운 책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책에서도 이 책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단선 악보들 있죠? 그 책에서 꼭 필요한 책이 되겠죠? 네, 코드 그 스트링 브라스 스트링을 연 패드 스트링 연주하는 분들한테도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